네, 오늘은 포맷 팩토리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자르는 방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동영상 자르는 프로그램은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제가 다음팟인 코든가 거기도 그런 기능이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보여드릴 프로그램 포맷 팩토리는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카피레프트, 그러니까 저작권 프리 운동가들에 의해서 개발된 프로그램. 물론 완벽한 무료 프로그램이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서버 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가령 기부를 받는다든지 할 텐데, 이거는 뭐 제가 이 프로그램을 쓴지한 20년가량 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그 한정된 리미티드 유스, 한정된 사용으로 쓰고 있지만 도대체 뭐 등록을 하고 뭐 하면 어떤 혜택이 더 주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세계적인 그 카피레프트 프로그램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프로그램이 속도가 빠르다는 거. 물론 그전에도 빨랐지만 최근에는 그냥 마치 그 종이를 A4용지 종이를 가위로 뚝딱 자르듯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르다는 거두 가지. 물론 쓰시던 것이 있으시면 그냥 쓰시고요. 자, 여기 이제 시작 프로그램에 프로그램 들어가서 포맷 팩토리 포맷이죠? 팩토리 공장이다. 포맷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거. 가령 용량이 큰그또 영상 프로그램을 화질을 낮춘다든지 그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맷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세요. 포맷 팩토리는 이제 인터넷에서 그냥 내려 받으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인데 대부분 이렇게 화면 전환시키는 거예요. 영상을 MP4로 또는 뭐 GIF로 이렇게 변환시키는 프로그램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데 오늘은 클립 자르는 거. 그 자르기가 두 군데인데 자르기 요거는 이제 화면의 일부만을 잘라내는 거. 화면이 지금 이렇게 크다 그러면 화면의 이 부분만 내가 영상을 따로 자르고 싶다 그럴 때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이제 그 우리가 뭐죠? 원격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할때 쓰는 프로그램 뭐더라? 뭐죠? 볼까요? 아, 줌. 줌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선생님들 얼굴이 이렇게 오른쪽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영상을 줌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녹화를 하다 보면 이 오른쪽에 선생님들 얼굴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얼굴이 있으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잘라낼 때 쓰는 것이고요. 오늘은 이 영상의 일부 구간을 자르는 부분은 패스트 클립입니다. 여기를 눌러서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마침 픽토리.ai 이 텍스트를 넣어주면 제가 지금 푹 빠져 있는 텍스트를 넣어주면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여기서 제가 그 Lesson 5. 거기서 제가 Page 88. 1학년의 내과 Without. 그래서 내과 동 1학년이냐 2학년 2학년이네요 Cause. 2학년의 내과를 5과부터 Various. 8과까지 한꺼번에 만들었어요. 왜, 자, 그거는 왜 Sounding. 제가
한꺼번에 만들었냐면 요 9분 40초 있죠? 이게 지금 기본 단위가 그 무료 프로그램들은 기본 단위가 그 지금 우리가 무료라고 하는 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료라고 하지만 완벽한 무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자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인기가 있어서 서버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용량을 제한한다든지 하는데 지금 픽토리는 용량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10분까지만 무료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10분까지 무료라는 건 뒤집어서 말하면 그 10분까지는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동아 윤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 2학년에 5과부터 8과까지 한꺼번에 이제 만들었어요. 여기 5과입니다. 5과. 5과부터 8과까지 만들었는데 영상이 이 단어를 소개할 때 최소한 6초, 7초 정도는 돼야 이 퀴즈를 내는 장면이 아니고 학습하는 장면이면 6초 내지 7초 정도 뒀을 때 네 단원에 나오는 단어들을 다 교과서 하단에 나온 새로운 단어를 포함해서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다 싶으면 그런 걸 포함했을 때 10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뭐 공짜로 하는 김에 뭐 10분까지 만들자. 그래서 네과 한 학기분을 만들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자르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세모 클릭해 봅니다. 여기 구조가 시작 지점 있고 종료 지점 있죠. 그래서 영상을 봐가면서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을 누르면 일의 절반이 끝납니다. 보시겠어요? Lesson 5. 네, 빅토리는 이제 배경음악도 나오고 배경음악도 뭐 만 개의 배경음악을 제공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무드, 분위기에 따라서 또 고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목소리도 원어민의 목소리도 지금 현재는 이제 영어만 됩니다. 그 미국 영어, 영국 영어, 남자, 여자 또 한 명에 불과하지만 어린애들, 차일드의 목소리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중학교,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아이들 목소리도 소중하죠. 그래서 차일드의 목소리도 쓸 수 있고 여긴 지금 여성, 미국 여성의 여성의 목소리로 선택이 된 겁니다. 목소리도 한 미국 영어의 경우에 한 40가지, 영국 영어도 꽤 되고 남아메리카 영어 목소리까지도 제공을 하더라고요. 네. Cause. 네, 그러면 이제 각설하고 여기 처음에 5가부터 5가 시작이 되겠죠. 그 5가 처음 누르고요. 그다음에 5가의 끝에 가서 이제 종료 지점을 누르면 될 겁니다. 그러면 볼까요? 아, 미스 요거는 6가 6이네요. 요 전에 하고 Lesson 6. 네, 인스탠드 오브 다음에 요거는 꽝 대신에 탁이라 제가 만든 겁니다. 인스탠드 오브를 그 우리나라 문화를 이렇게 콘텐츠로 해외에 소개할 수 있겠다 그런 자긍심이 약간 있습니다. 요 정도에서 이제 종료를 누릅니다. 그러면 요만큼 처음부터 2분 10초까지가 5과의 내용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밑에 하단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확인 누르고 화면이 지금 왼쪽으로 갔는데 또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지금 와 있죠? 여기서 그냥 또 확인 누릅니다. 보죠. 여기 와 있네요. 와 있으면 그냥 여기 시작 확인을 눌러볼까요? 확인 눌렀더니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시작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원래 영상이 133메가인데 4분의 1이면 한 30메가 정도 되겠죠? 자, 시작 누르고 몇
몇 초가 걸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2초도 채 안 걸렸죠? 출력 폴드 이 부분을 못 찾으면 또 헤매게 됩니다. 출력 폴드를 눌러서 그러면 요 맨 위에 5과의 요것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영상이 제대로 잘렸는지 Lesson 5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Page 88. Without. 도무지 없이 비디오는 함께인데 아웃이 나가는 일으키다. Various. 다양한 이건 학생 작품입니다. 다양한 과일을 Zombie. 그리고 좀비 하는데 이런 정도는 Hole. 영상 썼고요. Hole. 구멍. Prevent. 네, prevent 예방하다인데 V를 X로 Page 89. Dry eye. 네, 눈이 안구 건조증 말이죠. Text. 문자 보내기. Blink. 네, 눈을 깜빡이다. Pain. 보통 학생이 이거는 픽셔너리로 몇십 년 된 거. Look down at. 보다. Increase. 하다. 아이고 중도. Kneel. 자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Instead of. Okay. Lesson 5.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